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또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0으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웃도는 수준이고 또 소비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었지만 현재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추적하는 현재 상황 지수도 4월 140.6에서 5월 돼서는 143.1로 올라섰고요. 향후 6개월간 경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도 4월 68.8에서 5월에는 74.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4개월 연속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기준치인 80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노동시장이 현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PCE 지수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주 막판까지 주요 지표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웃고 테슬라는 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60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 가치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240억 달러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모은 60억 달러 그대로 엔비디아에 가는 걸까요? XAI가 조달된 현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게 아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조달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XAI의 몸집이 커져갈수록 테슬라에 대한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테슬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보상 패키지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또 간밤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다음 연례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560억 달러 급여 패키지에 대한 반대 투표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월 달에 이 델라웨어주 판사는 머스크 CEO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설정됐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회 결정을 무효 판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반발하면서 테슬라 이사회는 이후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다시 지급하기 위한 주주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안에서도 찬반이 지속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일단 해당 문제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늘 1.3% 추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측면에서는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중국 안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연달아서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4월에 아이폰 출하량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사용 규제 그리고 화웨이에 밀렸던 애플이 중국 안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그리고 할인 조치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중국의 외국 브랜드 휴대폰 출하량이 350만 대로 확인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50%가 증가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그 50%가 모두 애플의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외국산 휴대폰 제조업체가 애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애플 안에서의 출하량이 증가했다라고 업계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같은 현재 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1월과 1월 두 달간 전년 동기에서 판매량이 37%나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2월부터 중국 내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아이폰의 중국 내 출하량이 3월에는 12%까지 급증하면서 반전이 됐고요. 오는 5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할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월 달에 매출까지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바일 기기로 아이폰이 다시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화웨이에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중국 안에서의 아이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는 하반기 다시 한번 아이폰이 중국 안에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갈지 이 투자들의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받는데 사흘이 걸렸죠. 앞으로 이틀이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증권거래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기면서 오늘부터 자금 인출이 하루 빨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T2 제도가 미국 증권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T+1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T+2는 주식이나 회사채, ETF 또 옵션 거래를 체결한 뒤 이 영업일 뒤에 대금이 결제되는 제도입니다. 각 증권거래소가 수많은 개인 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영업일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 영업일을 하루만 진행되는 일 영업일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 결제 주기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SEC는 해당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는 결제 주기와 시차로 인해서 사흘 동안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틀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또 국내 성악개미들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밈코인들의 가파른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로 한 밈코인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밈코인의 이름은 터보고 이렇게 캐릭터까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밈코인이 3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2,200%나 급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 해당 토크노믹스나 안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의 배분 이슈를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AI 코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어느새 6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GPT를 통한 코인 출시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밈코인들의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AI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코인 시장 안에서는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